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오늘 편집국의 석지연 기자와 함께 바이오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보셨겠습니다만 한미약품이 또 경영상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네.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과 의미까지 좀 먼저 살펴보고 얘기를 좀 준비했던 내용들을 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계속 좀 불안불안했는데 일단은 이 송영석 한미약품 회장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네. 그 발표를 했네요. 네. 이게 좀 어느 정도 예상이 업계에서 됐었어요? 사실 그 하루가 다르게 한미약품에서 그렇죠. 이제 계속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을 저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한미약품 창업주 가족들은 올해 초부터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그리고 딸인 임주현 부회장님이 네. 한편 그리고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네. 한편 이렇게 해서 대립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표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권이 형제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맞아요. 이제 해석이 많았는데 그동안 형제 편에 섰었던 신동국 한양 정밀 회장이 네. 최근에 이제 모녀랑 손을 이렇게 다시 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개편을 추진을 하게 됐고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퇴한 거 같은 예.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는 전혀 뭔가 이렇게 좀 낌새를 차리기 좀 어려웠었겠네요. 왜냐면 지금 그 딸하고 어머니하고 네. 그 신동 회장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새롭게 뭔가 좀 네. 장악을 해 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저도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전에 이제 좀 전에 알게 된 거고요. 이제 지난주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이제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은 일부 매수하는 그렇죠. 네.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것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지난 3일에 일어난 일이고 네.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송영숙 회장이 이제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신 회장 중심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신 회장 중 신동국 회장 중심으로.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미 그룹이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잠깐 언급드리면 신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 임성기 회장,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창업주, 예, 네, 창업주, 고교 후배입니다. 그 2010년에 임 회장이 이제 먼저 권유를 해서 이제 신 회장이 한미 지분을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개인 주주로서는 최대주주입니다. 네. 그동안은 그룹 경영에 신 회장이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이번에 송영수 회장이 물러남으로써 이제 신 회장이 경영에 좀 관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 회장이 이제 물러나겠다고 한 이유는 한미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하는 그런 일만은 좀 막고 싶다. 아. 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정체성을 잃기 싫다. 사실은 네, 한미약품이 그 비만 치료 이제 계속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위고빈이 뭐 이런 비만 치료제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여기가 위에서 이런저런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주주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지금 근데 송 회장 말씀은 신동구 한양정밀 회장 중심으로 전문 경영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 회장이 직접 경영 물품 회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경영제에 참여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오늘 나온 이제 자료를 보면은 송 회장님이 아예 이제 물러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에 진짜요? 참여를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그 신 회장님 형제 측의 손을 들어두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이번에 이제 모녀 측으로 돌아선 건데 언제 또 이게 바뀔지는? 사실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직도 생각이 듭니다. 석 기자 말씀대로라면 아직도 뭔가 좀 불안한 감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다고 아직은 봐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소식이 그 임종윤 사내 이사죠. 이 양반은 계속 좀 복귀를 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네, 네. 그 이분의 그 북경 관련된 이 계열사 네. 여기에서 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또 불거져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미약품이 이제 자회사 북경한미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회사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거죠? 네, 지금? 한미약품이. 그래서 박재현 네. 한미약품 대표가 최근에 임원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제 한미약품 경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예.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내용 심각성 인지해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네.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내려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맞는 징계 절차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이제 임종윤 사내 이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소유한 걸로 알려진 홍콩의 코리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리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 북경 한미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이 여러 개 있는데 네. 이거를 코리그룹 계열사에 넘겨가지고 이제 유통하게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라 합니까? 통행세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코리가 이제 중간에서 먹을 수 있게 했다 이 얘기군요. 코리그룹의 계열사가 네, 이걸 유통하게 해줬다. 어떤 특혜를 준 거고 일감 몰아주기다. 이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 또 이런 이슈까지 겹쳐서 지금 현재 임종윤 사내이사 그 경영 복귀가 조금 더 지체되거나 좀 이게 나중에 반전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일단 그리고 또 앞서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송 회장이 물러나고 신동국 회장 뭐 직접적으로 뭐 회장을 맡거나 뭔가 경영진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심으로 하겠다고 아예 선포를 한 상황이니 그리고 이제 그 신 회장은 송영숙 회장하고 임지연 부회장 그 모녀 그쪽에 이제랑 이제 손을 잡은 상황이고. 네. 거기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네. 벌어졌으니 이제 확인은 이제 나중에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진짜 뭔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네. 좀 이렇게 좀 더 구석으로 몰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북경한미라는 회사도 지금 저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뭐 매출이 뭐 꽤 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꽤 돼서 작은 회사가 아니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통행세나 이런 거 관련돼서 보면은. 분명히 작은 돈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회사가 제약회사가 좀 자꾸 경영권 문제가 좀 불확실한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이게 이어져서 주가도 그럴 거고 투자자나 뭐 주주분들한테 그 마음이 계속 좀 불안하시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미약품 얘기는 지금 속보로 나온 거라 이 정도 좀 정리하고요.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도 좀 하나 해보죠. 네. NK맥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거래 정지 중이잖아요. 상폐 그 사유가 발생을 해서 네.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NK맥스 소액 주주들이 이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또 안 좋아지는군요 상황이. 네, 그동안은 이제 직무 정지와 같은 이제 가처분 신청만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형사 소송을 제기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은 이제 박 대표가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을 했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숨겼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 그러니까 지난달 14일 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을 소액 주주들이 했다고 했고요. 이 소액 주주들이 총 몇 명인가 보니까 이제 소액 주주인데 대표를 포함해서 총 238명. 아유, 많네요. 또 네. 참여하시는 분들도. 네. 그리고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액주주 연대는 지금 액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NK맥스 주식 33.5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소액주주 지분도 33%면 굉장히 높네요. 네, 높습니다. 충분히 이제 힘을 좀 끌어낼 만한 그런 지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떤 혐의점들이 여기서 언급이 됐습니까? 네네. 주주분들이 고발장에? 고소장에 따르면 일단 박 대표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공시하지 않아서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을 먼저 위반을 했습니다. 예. 2020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 4년 정도 박 대표가 8차례 걸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계속 질권 설정을 하면서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을 했고 총 315억 원을 차용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는 게 소액 주주 측 주장입니다. 앞서 이제 박 대표는 이제 자신이 이제 보유한 NKMX 주식 한 1,072만 주를 장내 매도하거나 또는 반대 매매를 당했는데요. 이 주식이 처분이 되면서 회사 주가는 5,190원에서 3,690원으로 28.9%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담보 제공 계약 사실을 이제 주가가 다 떨어진 다음에 뒤늦게 올해 2월 28일 날 이제 박 대표가 공시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뒤에 공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코스닥 공시 규정을 보면요.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최대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실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그 당일날 공시를 그쵸.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표가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데 그거를 그것도 한두 주도 아니고 천만 주가 넘는데 그거를 한 달 뒤에 공시를 했다. 이거는 되게 글쎄요. 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복잡 터질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이건데 근데 또 박 대표가 또 더 악의적이라고 주주분들이 좀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정황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고소장에 따르면 박 대표는 주주들한테 해당 사실을 이제 알리지 않았고 그 그렇죠. 과정에서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네. 이제 1월 24일 날 제가 조금 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텔레그램 이제 주주 채널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는 주식시장의 대내외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한 거고 내부 경영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 또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주주들은 그러면. 주식을 추가 매수했고요. 네, 결국은 이제 피해 액수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아, 이게 좀... 이제 제가 뭐 NKMX 주식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이 뭐 허위 공시 문제도 있고 이런 혐의도 언급됐고 그 이제 박 대표가 공시한 내용이 또 사실과 다르다는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허위 공시 이런 내용이 네. 되는 건데 공시를 지연시키기도 했고 그렇죠. 그 거짓말도 하기도 했고. 또 근데 그 공시가 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있었습니다. 뭐 이거 삼진인데 완전히 삼진 아웃인데 이거 예. 1월 10일 날 공시한 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또 이런 의혹인데요. 당시 공시를 보면은 박 대표가 KB증권이랑 이베스트 투자증권 주식을 각각 이제 39만 주, 99만 주 이렇게 이에 대해서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을 했었고 예. 그리고 에쿼티스 퍼스트 홀딩스랑도 130만 주에 대해서 이제 주식 거래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 당시 공시엔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달랐다라는 게 이제 소액 주주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공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네. 예. 어떻게 근거가 뭡니까? 1월 10일 당시 박 대표는 이제 담보 제공 계약을 통해서 총 315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그렇죠. 자기가 담보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NKMX 주식 905만 주를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905만 주를 제공한 상태였는데 이 상태가 만약에 반대 매매가 들어갈 경우 박 대표 주식이 이제 발행 총수의 0.44%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KB증권이랑 KB증권이랑 박 대표는 주식 담보 대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미 12월에 이미 차용금을 모두 반환한 상태였는데 상환한 상태였는데 이제 1월 10일 날 공시에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이렇게 공시를 한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베스트 증권 역시 반대매매 계약은 반대매매는 없었다. 우리가 반대매매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예, 다 갚았으면 뭐 반대매매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게 그러네요. 공시도 했지만 늦게 했고 또 거짓말했다고 의혹이 나오고 심지어 공시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증권사들이 반대매매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박 대표가 주장을 하는 건데 증권사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을 한 거고 박 대표가 뭔가 좀 명쾌한 해명을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주주분들한테 이쯤 되면
네, 그래서 이제 2월 1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담보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여가지고 담보권 실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투자자를 유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서 회사를 좀 살리겠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당시 안심을 시켰습니다. 박 대표 말을 다시 믿은 소액주주들이 여기서 또 주식을 한 번 더 추가 매수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니까 그걸 누군가가 이제 받아줄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올 것 같으니 아 이제 조금 안정이 되나 보다. 그러고 또 사셨단 말씀인데 이게 악순환이네요, 완전히. 네.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NKMX 상황이? 네, 결국에 3월 25일 날에 이제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그렇죠, 지정을 됐죠. 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재무 제표에 대해서 의견 거절이 또 나왔고요.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또다시 상폐 사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회생 절차 과정 밟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지난 4월 18일 날 박 대표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6일에는 이제 현 경영진 상태로 신규 이사 선임, 감사 선임, 정과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이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지 뭐 돼야지 뭐 경영진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럴 텐데 그건 아직 법원에서 결론이 아직 안 나왔던 거고 소액주주 쪽 입장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쪽 입장을 이제 최종적인 입장은 뭐라고 지금 보면 됩니까? 네, 이제 주주들한테 일관되게 거짓말로 이제 속였고 피해를 우리가 봤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됐고 뭐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제 어떤 거짓말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끝까지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뭐 이게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긴 한데 감정적으로 이미 굉장히 격앙돼 있을 것 같다. 주주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쪽도 박 대표한테 직접 입장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양반? 뭐 답변하지 않겠다고. 아, 그래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상장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내 회사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그 자금을 이제 조달을 받아서 회사를 더 키우겠다 이런 행위인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명쾌한 건 하나도 없고 뭐 법원의 수정 판결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양반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되게 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참 되게 많아서 그 멀쩡한 회사 하나가 정말 이렇게 되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주주분들은 다 또 큰 손실을 보는 거니까 박 대표가 좀 공식적으로 왜 그런 식의 일이 진행되는지 그 의혹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석 기자가 연락을 했는데도 답변하지 않겠다 이랬다 그러면 뭔가 개운하지 않은 게 좀 있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석 기자한테 혹시 박 대표 쪽에서 뭔가 해명이나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주주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저희가 후속으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강스텐 바이오텍 얘기인데요. 여기도 조금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네요. 네. 삼상을 실패를 했지만 이제 그래도 식약처 품목 허가는 도전하겠다. 이게 이제 큰 주제입니다. 이제 공시를 이제 최근에 했는데 지난주 했는데 줄기세포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네. 곳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임상 3상을 대규모로 진행을 했지만 1차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요. 이거는 임상을 실패한 걸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 1차 평가 지표를 달성 못한 거고요. 그러게요. 이제 1차 평가 지표가 뭐였냐면 이제 시작일 대비 12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지 스코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습진 면적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이런 평가 점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얼마가 되냐? 이런 비율이 얼마가 되냐를 이제 알아본 결과 위약군이랑 이제 위약군은 아니고 대조군과 이제 그 시험군 사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조군으로 네. 쓴 약과 그 강스텐 바이오텍의 약을 동시에 썼을 때 이 네. 습진 면적이 나아진 것을 이제 크게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상이 임상 3상이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상 실패했는데 품목 허가는 신청한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도 이런 공시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네. 말한 것이 16주 차의 장기 치료 효능을 바탕으로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 기술 수출 시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허가 승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제 인정은 하면서도 예. 장기 투여 안전성이랑 잠재적 효능에 기대를 걸어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12주차 시점에서 1차 평가 지표는 달성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허가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다. 아, 허가길이 막힌 건 아니다? 예. 특히 뭐 일반 의약품이랑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랑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1차 지표는 없지만, 1차 지표는 이제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른 뭐 2차, 3차 지표를 통해서 시판에 성공한 약물이 덜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식약처랑 좀 더 허가 당국이랑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절박하다라는 회사 측의 입장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뭔가 어쨌든 끈을 잡으려고 뭔가 이렇게 실마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신다라는 생각은 드긴 드는데, 이게 그렇게 돼서 품목 허가를 신청해도 사실은 확률도 높지 않다고 그랬고, 그러면은 그 12주차까지 하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뭐 품목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랬을 때 식약처가 그거를 또 허가해 줄지도 좀 그렇고. 사실 이제 FDA에서 그 약물을 승인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럼요. 그 약물이 승인 받았다고 해서 그 매출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게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약물이 승인됐지만 그거를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 사용을 좀 꺼려하거나, 그렇죠. 뭐 그렇게 된다면 영업 문제에서 잘 못한다면 승인은 받았지만 정작 매출은 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게요. 제 생각은 강스텐 바이오텍은 1차 지표 달성을 못했다는 점이 이제 계속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거고, 좋은 글씨처럼 계속 달려갈 거다. 만약에 적응증을 조금 달리하던지 아니면 16주차 아까 말한 그 장기 안전성을 밀어서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국내 병원에서 과연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를 자신 있게 그렇죠. 할지 사실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지금 완전히 독점적이고 이 강스텐 바이오텍만 이 약을 하는 건 아닌 거죠? 대체약은 이미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이 상당수 뭐 샤페론을 포함해 상당수 있고요. 해외에서도 그러겠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독점적인 어떤 제품이라면 어떻게든 식약처나 이런 데서도 해보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라면 어쨌든 지금 강 기자 말씀하신 대로, 석 기자 말씀하신 대로 쭉 들어본다면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좀 난관이 있겠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